네이션스컵 대망의 첫 번째 매치 개막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비행기 경로거든요. 네, 네. 지금 리스크 있는 선택들은 첫 매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쪽에 대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핀란드와 중국인데 사냥꾼! 야! 자, 사냥 빙글빙글 빙글빙글 한 번 더 나가나요? 컨택! 이게 살릴 수 있는 위치긴 하거든요. 바퀴 다 터트리죠? 현수 낙하먹기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까지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네, 매복 매복. 아 글쎄요. 마지막 차량 끌어낼 수 있나요? 무침. 예, 박수로 도망갔대 이거. 거기 타고 왔어요. 미카. 미카는 한 명을 끌어냈습니다. 토커 잡아내고. 네. 피셜을 잃었지만 그래도 3인을 좀 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좀 바꿔줄 수 있게 됐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해우소 쪽도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위 아래쪽으로 지금. 네. 쳤어요. 뒤를 받아버리는데 호주. 네, 그렇죠. 인파이터. 아, 슬쩍 절벽이 들어왔어요. 인파이터 호주가 붙었어요. 샘 예플러드 선수입니다. 네. 위에 둘 묶였습니다. 이 선수들 특징이 중장거리 사격보다는 그냥 앞서서 AR로 쓸어버리는 그런 선수들이 잘 모였거든요. 네. 네. 오우. 캐나다 쪽에 있는 두 명의 선수. 비틀비틀. 네. 들어와야 돼. 비틀비틀. 아, 그래도 키는 선수 잡아내면서 숫자 유지까지는 할 수 있나요? 오. 근데 캐나다 이거. 야, 프로그. 야, 루크 블러드. 네, 이게 두 명의 선수가 백업해주는 이 승부원이 붙였기 때문에 네. 사실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했었거든요. 네. 타이밍 절묘하네요. 그렇죠. 지금 캐나다 돌아가려고 해도 집을 뺏겼어요. 핀란드가 캐나다 백업 가는 거 보고 빈 집을 완벽하게 가져갔거든요. 예, 맥시. 야,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팀들이 몇몇 팀 있거든요. 네. 아! 자, 하나 끌어내고 있습니다. 뺏겼어요. 몬티가. 야, 몬티가 쏙. 넬름? 자, 그리고? 가장 상황에서 루나 심판 앞에. 자, 일단 터키. 네. 자, 뒤에 꼬리 잡기, 꼬리 잡기. 라일런. 이쪽에서의 교전이 있으니까. 네. 자, 영국은 좀 더 질러주면서. 자, 배트. 네, 요거 싸움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요? 터키 갑니다. 네, 대한민국 선수들이. 네. 시험을 잡아내면서 싸움 종료.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돼서. 일단 데스텔레시. 네. 예, 좋습니다. 노릴 수 있거든요. 데스텔레시 쏙.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네. 베트남. 베트남! 미국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역시 현장 분위기에 눌리잖아요. 네. 베트남. 호주가 떠난 그 지역에서 벙커에 있는 아르헨티나를 잡아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자, 던져주면서 이론에! 자, 생각해야 돼요. 뒤쪽에서 베트남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보고 있는데 네. 들어가서 한 번 살릴 수 없습니다. 누린즈! 자, 누린즈 기죠. 그리고 네. 인도네시아! 로키! 와, 대한민국. 와. 로키 인도네시아! 역시 네. 2연속 국가대 표! 아, 스타트가 좋습니다! 자, 중국 갑니다, 중국 가요. 네, 이거 할 수 있는 거 이 안쪽에서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 미에서 해븐. 자,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머리, 머리, 머리! 자, 열정의 나라 여기 있다! 예. 여기에요! 흔들어줘야죠, 삼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파! 좋아요. 저쪽 보내야죠! 세비어까지. 양쪽에서! 네, 브라질과 타이니즈 차이페이의 합작 네, 작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우승 후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고 헤이븐! 헤이븐! 천국 네. 보내요! 네, 원투펀치 제대로 때려주고 있는데요. 계속 그리고 스파킹 주고 설타! 아, 못 나갑니다. 자, 그리고 딱 걸렸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실당하면 플랜 다 무너져요. 네. 자, 여기서 시간 잘 끌어줘야 됩니다. 이러겠어! 괜찮아요. 수류탄이 없어요. 걸렸어요. 자, 뒤쪽으로 빼면서 위험한 빛에서 자, 이런 역할들이 지금 어디서 우리 형들이야? 끝까지 완벽한 백업을 보여주고 싶네. 영화 한편 찍어야죠. 맥스 네. 한번 찍어야죠. 좋아요. 업기 네. 되나요? 자, 위에서 시대 여기 왜? 시대 넥스로 업기. 양쪽은 잡으려고 하는데 쿠에파서 멀리 쏴줘요. 핀란드가 아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역회전가 또 보이거든요. 그렇죠. 선수가 정리됐으니까 자기장 위치 보고 네. 자, 위에 살아 하나 누웠어요. 못 눕혔어요. 하이사키다. 아, 하이사키 수류탄 없습니다. 네, 하이사키는 지금 빠진 상황이고 지금 네. 여기서 피해 없이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 안쪽에서의 기절이 좀 많이 나와서 호주 입장에서는 다 쓸어 담으시니까 차량 잘 구했어요. 차 찾았어요. 두 대 너무 길쭉하게 됐다는 헤어 밀어. 잘 밀어. 하이사키 구도죠. 네. 자, 여기서 님 살리면 됩니다. 네. 경기도 괜찮아요. 핀란드 치킨 먹으려면 이 해우소 보는 게 아니라 네. 호주와 싸워야죠. 아, 그럼요. 네, 진짜 이 호주의 전력이 막강합니다. 네.
좌기장 막강. 예. 데스노트. 막강이란 말 떨어지는 게 정반대로 한 명이 쓰러졌어요. 그렇죠. 네. 두 명이 쓰러졌어요. 다 보내시면 어떡해요. 수류탄으로 먼저 기절시켰는데. 막강이 아니면 맛이 가요. 자, 이럴 때 해줘야 될 게 누구겠습니까? 기사태! 대한민국의 수도! 기절시켰는데 아직까지 확기를 못 냈고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물자 상황이 좀 넉넉치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없어요. 가진 게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여러 차례 잘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이 서클을 지금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핀란드. 일단 들어가면서 계속 그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네. 않겠다. 명 판단이죠. 네,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이 두 팀의 치킨 각이 사실 가장 크게 지금 올라왔죠. 네. 그런데 핀란드 들어갑니다. 핀란드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뚫어내야죠. 네, 이쪽을 열어놔야 조금 더 편하게 각을 벌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화염병을 통해서 해우사에게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들어가는 외곽 수류탄. 네. 핀란드 정말 정확합니다. 자, 중심을 좀 확보하기 위한 싸움, 점자기장 싸움으로 경기 좀 이어주고 있는데. 자, 티글튼도 왔어요. 먹힌다 먹힙니다. 티글튼 지금 빵킬이거든요. 중장거리 싸움에서의 한 명의 기절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 와, 핀란드! 기가 막힙니다. 주거리 박건이에요. 네. 네, 이 선수가 예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팀이 퓨리입니다. 네. 에란겔의 쌍도끼로 불렸던 그 팀 소속이에요. 그렇죠. 자, 남은 선수 티본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디걸 선수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막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버티면서 이 플레이가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지금 티본 선수가 지금 호주와 핀란드의 눈 마주치는 현상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템지 안 들어갔나요? 네. 오. 자, 백곰. 발가락. 다시 한 번. 자, 이제 남은 선수 지금 두 명의 선수 지금 남았고 2대 3. 호주가 기세를 가져가는데요. 폴란드 선수 날카로워요. 여기서 디거리 선수가 뭔가 한번 눕혀줄 수만 있다면 아직까지 디거텐. 저다. 디거텐 맞았어요. 플러드가 다는데. 플러드 진짜 에이스예요. 플러드 원맨 쇼입니다. 야, 오늘 플러드는 진짜 네 장사인데. 호주.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이 플러드 선수가 팀 내 에이스 혹은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와, 진짜 호주 깔끔한 플레이가 초반부터 후반까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네. 네, 초반에 이 위치 캐나다의 위치를 공략하는 플레이부터 과감함, 그리고 중반의 그 균형, 그리고 후반 운영까지 첫 번째 매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밸런스를 지금 유지했습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준 호주가 17점을 가져왔는데 대한민국과 점수는 단 3점이에요. 네.